083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인콘입니다. 인콘의 테마는 항암제 물리 보안 얀센 화재 산불 CCTV 지진 마스크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인콘, 은는 동사는 디비아어 등 영상 보안 장비 및 영상 보안 솔루션의 개발 및 제조를 영위하고 있는 CCTV 통합 관제 솔루션 분야의 국내 선두 기업임 2017년 국내 최초 IoT 기반 지능형 화재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BMS 기업에서 IoT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 매출 구성은 ITC 사업 부문의 영상 장비 등 62%, ITC 사업 부문의 영상 솔루션 등 2%, 기타 16% 등으로 이루어짐. 기업 개요 대시 CCTV 카메라 등 영상 보안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IP 카메라와 저장 장치인 디비아어, 엔비아어 등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는 국내외 보안 업체들임 대시 2018년부터 니치버스터 의약품 시장을 목표로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사업을 시작. 희귀질환 및 대사항암제 등의 신약 개발사의 투자 재무 대시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영상 솔루션 구축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리코더, 카메라 등의 영상 보안 장비 국내외 수주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및 대손상각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지분법 이익 제거에도 관계기업 투자 처분 손실 제거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국내외 보안 시장의 성장으로 영상 보안 장비 수주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미국 관계사를 통하여 만성 희귀질환 치료제, 대사항암제 등을 개발 중으로 성장 동력 확보 기대.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인콘의 시가총액은 72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인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83위입니다. 인콘의 상장 주식수는 5803만 5312 주입니다. 인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인콘의 퍼은 11.2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2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08.4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4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9배, 212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4억 원, 20억 원, 마이너스 3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7억 원, 마이너스 39억 원, 마이너스 7억 원입니다. 인콘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5번지 14%이고 유보율은 328.0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콘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5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70원보다 1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콘의 종가는 1255원이며 주가가 인콘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콘의 종가는 1255원이며 주가가 인콘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인콘은 거래량 65만 4,23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18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7만 767주, 한국증권에서 7만 9,656주, NH투자증권에서 7만 6,981주, JP모간에서 6만 6,44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만 8,01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7만 5,34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0만 9,56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만 6,117주, 하나증권에서 6만 1,003주, 한국증권에서 5만 9,44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1,45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항암제 관련주 인콘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